할 때 저희는 반지를 못했어요. 네. 결혼 반지도 사실은 저희가 맞췄다가 돈이 없어서 못 찾았어요. 그냥 13살 때 올라와서 초등학교 네. 졸업하고 올라와서 13살 때부터 쭉 써온 일기장이 있어요. 예. 1월 25일 출근해서 반장에게 욕을 많이 먹었다. 내일은 회사에 나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. 공장 다닐 때. 네, 아 근데 좀 뭉클하네요. 네, 네. 맞아요. 그 얘기 들으면 저도 참 뭉클해요. 사실 네. 이재명 시장이 13살 때 성남에 와서 다른 이제 중학교 입학할 때잖아요. 예. 근데 그때 교복 입었죠. 우리는 예. 교복 입고 이제 다른 학생들은 다 등교를 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길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엄마 손을 붙들고 공장으로 갔대요. 이런 사람이었구나. 내가 밝게 잘 사는 사람이라서 몰랐는데 속에 이런 게 있는 사람이었구나.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재명을 다시 객관적으로 보게 됐었어요. 살아주면서 이 사람 되게 안 됐다. 안쓰러웠을 때? 안쓰러웠을 때. 우리 여동생이 있어요. 신우. 신우가 한 2년 전에 저 세상 갔을 때. 본인은 참 본인 생활에 공직사로서 잘 해나가려고 지키는 선이 있었는데 가족으로서는 그게 모든 가족들에게 부담도 되고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옆에서 보기에 되게 안 됐었어요. 그 이제 이런 거 너무 됐다. 뭐랄까? 여보 나예요. 놀랐죠? 요즘 너무 바쁘고 힘들죠?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한 거를 지금 나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지켜온 당신 내가 존경해요. 그리고 국민들이 촛불광장에서 외쳤던 그 함성 절대로 잊지 말고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이재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안녕, 사랑해요. 이상해. 사회운동을 시작해서 뜬금없이 감옥을 가지 않나, 갑자기 보따리 써가지고 도망을 가지 않나,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라고 맨날 밤 새벽 2시, 3시 집에 경찰관이 수시로 찾아오고 경찰서 소환장이 수시로 날라오지 않나, 이런 가끔씩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네 자식 새끼들 조심시켜라, 넌 학교 다니지 나가니까, 이런 전화까지 받으면서 정말 고통스럽게 저를 지켜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. 지방선거에서 지고 그 열심히 노리겠지만 지고 난 다음에 잠시 마음을 돌릴 틈도 없이 무슨 대통령 경선 도와준다고 뛰어다니다가 대선에 나가서도 완전히 깨부락지로 참패를 당하고 와서는 한 두 달 잠깐 누워있는 것 같더니 또 무슨 총선인지를 나간다고,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남편은 그 미안합니다. 그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 이상 몇 배로 내 아들이 사랑합니다. 힘든 사람들.